식량이 잘한다. 선이 한 칸 올라갔다고? 터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 올라왔네. 아까 악 70%에서 악 66%로 떨어졌네요. 이젠 착한 길을 걷고 있는데. 몰라 혹시 개가 천선할지. 모르는 거야 이거. 혹시 합니까 개가 천선할지.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야 잘못 썼 아이씨 잘못 썼다. 잘못 썼네요. 또 나무를 뽑아서 중간에 심고 심을 데가 없네. 됐어. 나무를 키우자. 좋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다. 우린 이 나무로 연명을 해야 돼. 위치 우는 소리? 위치 잼. 위치요? 아, 애들 우는 소리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나무를 키웠으니, 또 잘라서. 건설하는 데 쓰고. 여기 빨리 저장고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222? 가마력 진짜 많이 주네. 잘하면 이제 꼬실 수 있어. 됐고. 목욕탕 뭐냐 선술집 건설 끝났나? 끝났네. 자 그리고 저장고에 넣고. 저장고를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뭐 쓰... 어? 방금 세워진 것 같은데? 세우시는 자리를 본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선 끊고 자, 또 집 추가로. 눈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그리스 놈들이 부토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인가? 잠깐만, 또 선 뭐냐? 또 마을 하나가 넘어왔는데 이번에 어느 마을이지? 또 지금 마을 하나가 지금 또 넘어왔거든요. 어디 거야? 부족민들이 막 넘어오네.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점령하지? 이거는 적어도 가마력이 3000 점령하는데 필요한 가마력 만 정도가 필요하네. 가마력 만이면은 이 전조기지를 뺏어올 수 있다네요. 미친 놈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 놈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 아츠텍이 이게 이 게임에서는 이집트가 나오지 않는데 이 아즈텍인들이 아카바 점령. 우리가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이집트한테 좀 털려갖고 우리를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와 이거 많아. 뭐야 이거. 야, 대박인데. 사람 수 134명. 와 대규모로 넘어오네요. 이번엔 제법 대규모. 이 빌라가 좋아요. 이 빌라가 좋아. 사람이 얼마 못 사는 대신 좀 많이 줘.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 게임을 살 순 없을 거예요. 오래된 게임이라서 구입처를 거의 구하기가 힘듭니다. 잘만 찾아보면은 오리진 같은데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와 돌크다. 돌을 모아라. 이 게임의 공략 돌을 모아라.
도론 상당히 쓸 때가 많아요. 전투용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다 던져버리는 거지. 무한의 탑이요? 자리 좋은데 보고 이런데 이런데 무한의 탑을 하나 딱 지어놔야죠. 아무데나 지으면은 좀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지역에 지어놔요. 괜찮은 지역에 지형 좀 괜찮은데 있으면은 무한의 탑을 또 건설을 하도록 할게요. 돌멩이 또 모아놓고 저장고가 더 필요한가? 뭐 식량이 넘쳐갖고 저장고가 더 있으면 좋긴 한데. 나무를 기르고 자 또 한번 수확 한번 합시다. 수확을 하고 또 키우자. 야 잘 자란다. 거의 다 왔나? 어디까지 왔지? 야 민족 대이동인데? 130명이면 우리가 현재 320명이니까 약 한 3분의 한 33%가 늘어나네. 엄청나네요. 저장고 아까 나무가 제법 있었으니까 또 건설을 하고. 아직까지 적군들은 뭐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네요. 딱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야 빌라가 222씩 주니까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된다. 역시 빌라. 가마로 걸릴 때는 빌라보다 좀 좋은 게 없네요. 빌라가 지금 다 해결해 주는데? 돌 말고 광물을 채집하는 광물 그 광석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광물 광석이고 이 반짝반짝 끓이는 거예요. 이건 광석 바위고요. 이건 그냥 돌입니다. 그냥 돌은 쓸데없어요. 이게 이제 광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냥 고르는 그냥 공격용으로 밖에 못 씁니다. 이제 슬슬 무한의 탑 자리를 한번 볼까? 근데 이번에는 그 뭐냐 광석이 별로 없어서 좀 짓기가 좀 그렇네. 광석이 좀 많이 나온다면은 뭐 무한의 탑이건 뭐냐 사망의 탑이건 지어보면 되는데 이번 맵은 광석이 별로 안 나와서 조금 그렇네요. 일단 견적은 세워놓읍시다. 이 탑이 무너지는 꼴을 보면서 즐길 것이다. 저 웃긴 놈들. 야 깜짝이야. 자 됐고 지금 넘어오는게 누구누구이지? 일단 130명 이거는 여기는 한 20명 내외에 우리가 순결한 심장을 훔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못한다. 한 20명 30명 내외에 해시계? 미션 한번 깨볼까? 이게 뭐죠? 해와 관련이 있는 기계같이 생겼군요. 석상을 살펴볼까요? 어쩌면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석상을 살펴볼까? 석상이 시간에 관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전 2시 1시 지나 오후 3시 전 오전 6시 지나 오후 뭐냐 오전 6시 8시 전 오후 7시 지나 오후 9시 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매니저 없나?
오늘 매니저 없나 보네. 영 채팅창이 지금 뭐냐 짤데기 없는 얘기가 좀 돌아다니네요. 자정 지정지라 자정인가? 자정지라 오전 2시 전 해시계.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일단은 이거 해시계는 맞거든요. 중간에 뭘 얹히거나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어 뭐야 이거 램프 침이요? 어 그러면은 뭔가 찾아야겠네. 나무를 심어볼까 나중에? 이건 뭐지? 뭔가 아주 수상해 보이는데? 돌이나 나무를 한번 저기 한번 심어보죠. 이건 또 뭐야? 어제 오픈했습니다. 참고로. 어, 그리고 방송 외에 얘기는 하지 마세요. 헬로. 우리의 시간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답니다. 어 그런데 필요한 것이 야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딴판인데. 그걸 갖다 주세요. 필요한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기억을 해내게 될 거예요. 그래, 물건을 가져왔어요. 뭐든 가져올 수 있는 건 쓸모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어서 보고 싶군요. 흑마술을 하시겠답니다. 님프에서 뭔가 갖다 주래. 뭔가 갖다 주라는데 또 뭘 갖다 주지? 꼬마애? 꼬마애를 갖다 줄까? 자 예쁜 여자네요. 작은 코에 발그레한 조그만 뺨을 가졌어요. 아 하지만 우리 의식에는 필요가 없어요. 유감이에요. 필요 없답니다. 산재물을 발쳐서 뭘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돌? 식량? 식량 식량을 줘보죠. 식량? 이건 소용없어요. 광석? 남자를 주자고? 남자를 주자고? 전혀 소용없어요. 전혀? 남자를 주자. 괜찮은데? 오케이. 건장한 남성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정했다! 이거는 오, 너무 멋진 남자예요. 오, 예! 그를 봐요. 어? 착해요. 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핸섬해요. 오, 예! 하지만 우리 의식에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네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아가씨들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답 나왔네요. 꼬마 어린애. 우리 국경에서 당신이 와 130명 왔다. 있습니다. 와 130명 이주했어. 130명 이주하러 왔네요.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수야. 그러면은 꼬마 애를 한번 찾아봅시다. 빙고 이거야. 귀여워라. 머리카락이나 미소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의식은 너무 어려요. 개인적으로 연계가 좋대. 뭐야 이거? 연계가 좋긴 하지만 의식에는 곤란해요. 유감이에요.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20살? 찾아봐. 자 찾아봅시다. 40살 어때? 나이가 많다고? 20살 막 갓 성인이 된? 22살 있다. 야가 27살인데? 나이가 좀 많다고? 야, 갓 성인이 된 나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19살 여전히 핸섬해요.
예? 하지만 우리 의식에는 좀 나이가 많네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아가씨들은 뭘로 죽었는지 모르고 있어. 자, 23살 옮기고. 자, 찾아봅시다. 여기서 20살 있다. 아닌가? 다시 19살 없나? 19살? 18살 봤는데 방금? 빙고! 18살! 야, 18살 찾았습니다. 귀여워라. 머리카락이 19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의식엔 너무 어려요. 개인적으로는 연계가 좋긴 하지만 의식에는 곤란해요. 19살 아니면 20살이다 이제. 유감이에요.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거 맞나? 사람 여기 내놓는 거 맞아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18살 아니고 19살 갓 성인이 된 20살. 연계 백수고 19살. 야, 사람이 지금 300이 넘는데 어때? 귀여워라. 20살 갑시다. 머리카락이나 미소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의식엔 너무 어려요. 돌로 찍어버리자고. 개인적으로는 연계가 좋긴 하지만 안돼. 의식에는 곤란해요. 유감이에요. 아, 때릴까? 집에 가고 싶어요. 두 명 다 집으로. 자, 20살 아니고요 21살. 하, 쉬워서 21살을 어떻게 찾아. 21살 22살 있다. 너 22살. 오, 너무 멋진 남자예요. 21살. 오, 예. 자, 20살 22살 틀렸으면 21살이네요. 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핸섬해요. 오, 예. 근데 이거 사람 맞나? 우리 의식에는 좀 나이가 많네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아가씨들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아니, 21살 맞나 근데?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농부 사도. 비켜봐. 21살. 맞았어. 야, 21살이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나를 그들에게 남겨두고 떠날 생각은 아니겠죠?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가버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꼭 맞을 거예요. 그저 더 세게 밀어보세요. What? 뭘 본 거죠? 뭐지? 깼어. 일단 깨긴 했네요. 뭐지? 21살을 바쳤습니다. 자, 일단 하나 깼고요. 섬에 두 명이나 있네요. 야들 안 집어줘. 안타깝지만 저건 못 구합니다. 만일 점심밥으로 21살의 남자를 먹는 걸 알았다. 끓였네요. 아주 맛있게 먹었나 봅니다. 뭐지? 상당히 웃긴데? 왜 21살이 딱 먹는 거지, 근데? 딱 21살. 왜일까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정확한 21살을 먹어치운 마녀들입니다. 그 남자에겐 아주 불쌍하지만 덕분에 공부를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신은 뭐냐, 뇌물 빼고는 관심이 없어 지금. 여기다 대규모 주택가를 짓고 여기다 주택가를 쭉 짓고
오케이. 제법 나오겠는데? 인고소가 제법 나오겠어. 인고소 제법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네요. 와, 지금 볼만하겠다. 딱 군대 갈 나이인데 먹어버리네. 아, 마녀가 42살이라서 딱 두 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 또 이주민들이 저희 마을로 합류하려고 지금 오는군요. 거대하다. 감옥 뭐야? 아, 치안도를 올리려고 감옥이라. 훌륭하군. 놈들의 감옥까지 쓸어버릴 테다. 저놈들은 뭔 건설만 하면 쓸어버린대. 아주 웃긴 친구들입니다. 뭐든지 쓸어버리시겠대. 오, 돌 굴러가. 돌 굴러. 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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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야야야야야, 어디까지 굴러가는 거 이거? 이주민 무리가 우리 국경에서 당신이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방금 뭘, 뭘 한 거야? 야, 돌이 굴러가서 우리 훈련장하고 사람 다수를 밟아버렸는데? 이거 절대 고의가 아닌데? 또 악성향 올라가겠네. 치, 젠장. 아버지, 돌 굴러가유! 알아서 피해유! 아니면 다 죽는 거요? 아, 여가. 아, 여기가 내리막길이었네. 젠장. 난 평지인 줄 알았지, 위에서 봤는데. 평지인 줄 알았는데 놓고 보니까 심 오르막, 내리막길. 시체를 치워버리겠습니다. 시체를 버린다! 좋아, 시체를 버린다. 나쁘지 않군. 자, 길을 지어 놓읍시다. 오케이. 저장고를 추가로 지으면 되나? 오, 사원. 최전방 사원. 이게 그 성벽을 이렇게 돌로 쌓을 거예요. 이 앞에를 앞마당을 다 먹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전체를 둘러버릴까? 이번에는 진짜 좀 심시티를 해보자고. 심시티잼. 일단은 넘치는 광물로 건설을 하고. 이번에는 이주민들한테 받은 자원도 많기 때문에 심시티를 해도 됩니다. 자원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손실이다. 또 뭐 얻었나 본데? 우리가 마을을 점령했대. 점령했습니다. 이따위 저항은 신물이 난다. 깡그리 쓸어버려라. 마지막 한 놈까지. 오나 이제 열받았나? 신은 없다. 내가 숭배하는 것은 힘과 권력뿐이다. 누구지? 누가 우리한테 지금 방금 넘어 올라가는 거지? 야, 야, 전초기지 먹었어. 몇 명이지? 170명. 여러분, 전초기지를 가마력으로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심시티의 위험. 또 다른 원주민들이 이주해옵니다. 자, 아직까지는 공격 명령이 잘 안 보이네요. 야, 훌륭한데? 자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대, 저거? 황소가 막 지 혼자 막 뭐하고 싸우고 있대? 엉덩이 끓는 거야? 아, 엉덩이 끓는 거야. 참, 뭐지, 전만? 뭐 하는 거야? 바위를 삼켜버리겠다고? 놀고 있네. 말 그대로 놀고 있네. 말 그대로 놀고 있네요. 보자. 이건 뭐지? 아, 무덤. 오케이, 무덤. 무덤도 짓고. 남겨두어야겠군. 시체를 버릴 장소로 쓸모가 있겠어. 자, 무덤을 건설한다. 야, 이번에 침략 같은 것도. 어, 넘어서. 좀 대규모. 부하 장군들을 태양시켜 독수리 밥으로 던져줄 것이다. 자, 또 한 나라가 지금 넘어, 아, 또 한 마리 넘어왔거든요. 이번에 어디지? 아, 여기 끝났네. 상대편 지금 병사 350명 남았어. 자, 사람 수 253명 이주해옵니다.
야, 평화 통일로 게임을 끝내겠네.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본진 남았습니다. 다 병사로 징병해서 쳐들어갈까? 마지막 한 곳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뭐냐 함락이 됐고 마지막 한 곳 남았습니다. 문화점수로 지금 막 씹어먹고 있네요. 지금 우리 자들까지 합류하면은 당장 병사로 뽑을 수 있는 아들이 1000명이 넘어가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 병사 1000명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 성벽을 좀 지을까? 저장고를 좀 지어야겠다. 일단 공통무기 작업장을 짓고 야 자원 많아서 편하네. 자원이 많아서 엄청 편한데. 자 공성무기 작업장 건설 개시. 도메네이션에서 병사 1000명이면은 못할 거 없어요. 레벨 1때도 레벨 뭐냐 말렙다를 때려잡을 수 있어. 핵이지 핵.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전쟁 통일을 하려고 해가 어려운 거고 지금은 강화력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쉽네요. 엄청 쉬운데? 심각할 정도로 쉬운데? 야 이게 전쟁 통일하고 강화력 통일의 차이네. 강화력 통일이 짱짱맨인데? 막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 일본보다 빠르게 끝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전쟁 터져도 지금 이길 수 있어. 지금 당장 징병하면 병사를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지? 380명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적군이 350명밖에 병사가 안 돼. 무조건 이겨. 병사를 지금 당장 381명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터지면 무조건 이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성벽으로 여기를 막아버릴까? 반대편부터 해야겠네. 자 여기부터 쭉 쭉 쭉 건설 쭉 뭐지? 야, 이거 갖고 나중에 만리장성도 한번 지어봐야겠다. 뭔 기분일까? 나중에 한번 만리장성도 한번 지어봐야겠는데? 거대하다 거대해 진짜. 이때까지 지은 성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21살 먹어서 380대인 줄? 아 그런가? 그렇죠 바위 먹어요. 아 저장고 있는 거? 광석을 먹는다고? 광석을 갖다 놓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엄청 크네요 진짜. 야 빌라 몇 개 지었다고 강화력 통일이 되면은 와 이건 무서울 정도인데? 빌라 지었다고 지금 강화력 통일로 게임이 끝날라 그러는데 야 씨 이래서 강화력이 무서운 거구나. 게임 난이도를 엄청 이지로 만들어버리는데? 어쩌다보니 심시티잼. 밖에 가서 건설하고 저장고 밖에 저장고 확장하고 저장고 확장. 나무를 다 썼나? 그럼 뭐 또 키우면 되지 뭐. 나무는 많으니까. 저소가 농지에 혼자 살면 혼자서 1만씩 뽑을 듯?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저장고를 하나 더 짓고 그럼 이걸 그대로 둘러서 다시 여기 건설.
뭐하니? 요렇게 저장소 하나 더 지워주고. 와, 위에 공중 정원이 완성됐다. 볼만하네. 야, 진짜 마을 같다. 대국인데 대국. 아, 자신이 뭔게 일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제작자가 밸런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작자는 아마 평화주의자가 아닐까 싶네요. 이 제작자는 아마 평화주의자가 아닐까 싶어. 평화를 지향하는데? 자, 오셨습니다. 이방인 무리가 지금 거의 도착을 했네요. 아마 평화주의자일 거야. 이 개발자는 평화를 아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위에 좀 있네. 4000개 들어서 아래쪽에 저장고 건설하고. 건설 끝. 돌덩이 들어갔고 성벽이나 쌓읍시다. 이 성벽을 우리를 막아줄거야. 다 됐나? 다 됐네요. 야, 크다? 엄청 크다 이제. 여기다 성문 하나. 성문인가? 그리스 놈들은 나를 겁내고 있다. 별로 니를 겁내진 않아 솔직히 말해. 그냥 성문을 형식적으로 달아줄 뿐이지 굳이 널 무서워하진 않아. 대초에 널 무서워했다면은 이 정도 확장을 하지도 않았어. 솔직한 감정입니다 이건. 무서워했다면 이 정도 확장을 하지도 않았겠지. 진짜 이번 적은 아지덱인데도 불구하고 개무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 성을 지은 적이 없거든요. 본격 시민이 하는 게 없는 게임. 아, 시민이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열심히 건물 짓고 있습니다. 시민이 하는 게 많아요. 자, 봐, 나를 위해서 찬송을 하고 있잖아. 이게 내 힘이 돼. 저게 제 힘이 됩니다. 자들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저런 강해집니다. 제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저런 무적이 되는거죠. 됐나? 나무를 좀더 키우고. 야, 나무가 뭐 엄청 빨리 자라네. 진짜 거대하다 이번엔. 이번엔 진짜 솔직히 거대하다. 엄청나네요. 위치 우는 소리 놔둬요. 좀 울 수도 있지. 아마 공포정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베이스도 보자. 고층 빌딩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자, 뒤쪽에 좀 바삭바삭하게 건물을 좀 추가로 달아놓고. 야, 이 공중이 대박이네. 이 언덕에 이거 뭐냐 거의 마을 지어놓은 게 이게 대박이야. 가마력이 끝내줘 지금. 이거 하나 지을 때마다 222씩 들어오는데 그럼 끝난 거지 뭐. 야, 이제 이 밑에만 다 채우면 되나? 지금 아직도 악인가요? 이제 거의 다 풀렸을걸요?
아니네. 이주민 무리가 우리 국경에서 당신 62% 기다리고 있어. 66에서 이제 4% 떨어졌어. 자, 성문 열어주고. 성문을 항상 다 열어놓고. 자, 270명입니다. 250명입니다. 야들이 살 집도 당연히 만들어놨어요. 어서 오시라. 자, 인구 1000명 넘어갔어요. 빌라 100개 지으면 적소 넘어올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도시 남았거든요, 자들. 얼마나 남았나 볼까? 우리는 전에 그리스 놈들을 거의 절단했다. 만 필요해, 만. 이제 완전히 쓸어버릴 차례다. 만. 만만 있으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저 빌라가 10채, 20채 한 50채만 있어도 넘어올 것 같은데. 50채면은 안되나? 만 아니네. 만이니까 200 나누기 하면은 100개면은 2만이잖아. 50개 50개면 지금 되네. 50개 지금 엔딩인데. 대단합니다. 가제트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억수로 빠르네. 막상 지워보니까 억수로 빨라. 이게 전부 다 가능한 거는 인구수를 풀었는 이게 이제 대박이야. 인구수를 고친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 맞아, 나 천재다. 만약에 오늘 또 인구수 버그 걸려갖고 인구수를 때문에 헤매고 있었으면은 아마 일본도 못 깼을걸요 아마. 일본도 못 깨지 않았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 일본은 무슨 아직도 우리 뭐냐 아지덱은 보지도 못하고 있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군대를 좀 보여주시죠. 지금 군대를 당장 만들 수 있는 거 682명. 생산만 딱 했다가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682명. 바바앱 두앱 둘리에. 빈곤이앱 두앱 두아미나. 전 남성 군대로 소집. 전 소집령을 내리겠다. 군대 500명? 500명은 무슨 600명 보여줄건데. 자, 군대 680명 양성시자. 병력을 찍어내겠다. 알겠습니다. 600명이면은 내가 쇼군 돌타하는 그쪽 숫자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야, 천녀모님 50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50개 땡큐. 이런건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데. 양성되는데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뭐냐. 야, 속도 봐. 분신술. 야, 엄청난 속도다. 이제 저 남성들은 2년 6개월 동안 군복무 하셔야 될 듯. 병사 생산되는 속도 봐. 그리고 모든 남성들한테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거 떴어. 입영통지도 떴어 지금. 이분들 일하시다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입영통지 더 떴어요. 그래도 신속하게 막 날라오고 있네요. 좋은 입영통지서다. 야, 군단급 병력이겠는데? 막상 680명이 군단급은 아니지만 모아놓은거 보면은 엄청나겠는데 생각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날걸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자, 기대가 됩니다. 저도 갑자기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를 밀어버리고 밖에다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야 빨빨 살아나지. 밖에다 지을 데가 없나? 여기쯤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한번 밀어보자. 그러면 이 저장고를 밀고, 이 저장고를 밀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한번 지어보자고. 되네. 파괴 도구에서 길을 좀 정리하고. 야, 왼쪽에 병사 쌓인 거 봐. 미쳤다. 병사 아직도 덜 나온 모양인데. 일단은 이까지 이어서 집 다 짓고, 여긴 전부 다 주택 강제로. 여기 뭐 떨어지면 진짜 볼만하겠는데. 하이 비엠. 궁수는요, 그런 건 없다. 우리는 뭐든지 씹어먹을 병사를 양성했다. 몇 명이지? 현재 671명. 9명이 지금 뭐냐, 남자들이 도착하지 않았네요. 잡아내겠습니다. 영창으로 끌어다 주짓. 모조리 영창각. 자, 그렇죠. 우리 짓고, 그리처 우리를 짓고. 업그레이드 컴플릿. 이제 한바탕 신나게 놀러 가면 되겠구만. 톡 저장해놓고. 우린 준비됐다. 정리할 것. 자, 여기도 원주민 무리가 옵니다. 이주민 무리가 이쪽으로 넘어오네요. 보자, 이주민 무리 사람 수 174명. 자들까지 합치면 700명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 우린 군단이다! 막상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네. 장난삼아 군단군단 거렸지만 진짜 숫자가 엄청나네. 나오다가 이거 다 볼 것 같은데. 로마 군단병제 나오다가 이거 볼 일 다 볼 것 같거든요. 모든 들판을 비옥한 땅을 만들기. 됐고. 여도 농가를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 야, 다 나왔다. 문을 닫아라. 전 부대. 정열! 아스덱을 역관광할 시간이 왔다. 영화인데 그냥? 소대기를 들어라! 준비! 1군대. 1군단입니다. 그렇게 남자 500명이 죽고 망하는 거죠. 이주민이요? 오고 있어. 거의 다 왔네요. 이거 해체하고 이주민 섞어갖고 한 1000명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민 무리가 우리 국경에서 당신이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가능하지 있습니다. 않을까? 1000명급? 이건 왜 이래 성벽이 낮대? 300이 아니라 이거 680명이에요 문 열었고. 어서오시오.
제국의 수도에 오신 걸 환영하여 나왔으니요. 해체하고 가장 큰 병력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궁금해져서 갑자기. 해산! 자, 다시 들어가서 해산하고 가장 큰 병대를 만들어 봅시다. 야. 야, 이건 뭐 그냥 막히는데. 옆에 주택봐. 와. 입구를 질서있게 들어가는 민방위 훈련짐. 문제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좋은 민방이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상황을 걸어야겠어. 걸어서 집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실험해봅시다. 집결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상황 걸어갖고 5분 대기 좀 만들어야겠는데. 일단은 나무는 다 뽑아야 되고요. 이거 만들려면은 나무는 일단 다 뽑아야 되고. 그래서 주택은 다 돌아가겠네. 주택 밀집주요. 맵에 있는 나무를 다 들고 와야겠어. 길이요. 능력배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놔둬요. 길 넣을 데가 없어. 똑같아. 능력치는 둘째치고 우리는 수용할 공간만 있으면 돼. 지금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난리구만. 능력은 뭐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넣을 공간만 있으면 돼요. 사람을 쑤셔 넣을 공간만 있으면 돼. 신을 등업은 로마짐. 다 들어왔나? 와. 동원군 훈련 끝나니까 병사 봐. 엄청나네. 동원군 훈련 끝나니까 남자 봐. 아, 징집 회피한 사람 교도소래요. 괜찮은 생각인데. 야, 거대하다 거대. 자, 여기는 군사지역, 다음에 주거지역, 그리고 고급지역. 나쁘지 않네. 와. 적팀이요. 보자. 자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습격은 무슨 공격 뭐냐, 일본 일본을 공격 안 하는데. 우리의 힘은 전설적이다. 누구도 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은 전력 비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즈텍 전초기지. 아즈텍 전초기지입니다. 그리고 국경경비대. 아즈텍 국경경비대입니다. 아즈텍 국경경비대. 아즈텍은 궁서 여자네? 가만히 보니까 아즈텍은 궁수가 여자네?
자, 그 다음 아즈덱의 성. 정확하게 아즈덱의 지방본부. 아즈덱의 성입니다. 사원 그리고 대성. 신전인가? 신전이네. 자, 아즈덱의 소개였고요. 자, BM국의 성.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어, 가만히 보니까. BM국의 성. 도대체 누가 악당일까요? 누가 악당인지 점점 구별 안 갑니다. 비엠구의 성. 누가 악당일까? 최소 지역. 힘을 좀 늘려볼까? 숭배 사동. 숭배 사동. 현재 인구수 비교하자면은 우리 인구수가 지금 1303명이고요. 남자가 882명, 여자가 421명. 엄청난 수입니다. 이거를 여기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이거를 여기 하나 지어야겠다. 여기다가 타가소를 하나 지읍시다. 됐어. 타가소를 하나 짓는 걸로. 뒤에가 걸리네. 무너뜨리고. 누가 악당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구별 안 갑니다 이제. BM국의 수도. 잘 논다. 자, 그러면은 여자도 병사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오랜만에 동원령을 한번 내려볼까? 700명인가? 자, 775명. 민방위 훈련 시작. 미르방위 훈련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자 군대로 진병. 자, 전부 다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서 뛰기 시작합니다. 제 저 도미네이션 길드 이름은 패밀리입니다. 한글로 패밀리. 광물 소녀 23,000. 광물 되나? 광물이 4,000밖에 없네. 되긴 하나? 자, 옵니다. 자, 동원 군령 떨어졌고요. 사이렌 기적. 우리도 기적을 좀 배워야 되나? 필요했겠나? 강화장벽. 강화장벽이라 10만원 배우고. 번개 기적, 운석 기적. 램프. 상금 연예인. 상금 연예인. 그리고 양로원. 고문서? 고문서라. 아니야, 대학. 대학을 지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아, 시장.
석상시장, 식물시장, 항아리시장, 시장 3종 세트. 이제 우리 베이스를 좀 꾸며보자고. 램프로 로얄로드를 만들어야겠다. 일명 왕의 길. 뭐야, 비켜. 램프를 좀 달아주면 그나마 좀 볼만하지 않을까? 야, 됐어. 완성만 된다면은 볼만하겠네. 완성만 된다면은. 자, 됐네요. 자, 동원군 훈련 중. 현재 자, 775명 중에 644명 집결 완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원군 함 뭐냐 훈련소다. 애소리요? 애소리는 내가 끌 수가 없어. 지 알아서 합니다. 끌려면은 게임 소리를 꺼야 돼. 그럼 재미가 없잖아. 어젠 버그요. 버그 내가 이거 뜯어 고친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어? 버그를 내가 씹 뜯어 고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다 까보고 원인 알아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 지금 고쳐놨구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프로그램 소스적인 문제예요. 그래가 씹 뜯어 고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광석. 광석 없네 이제. 광산에 광석이 말랐네. 그래서 씹어먹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싸워야지. 그게 패밀리 정신이다. 오, 오, 램프 괜찮은데? 야, 생각보다 램프가 괜찮아. 광석 약탈하러 가야겠다. 근데 누가 보면 우리가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또 식민지도 찾아? 램프만 건설해놓고 한번 봅시다. 몇 명이나 집합을 했는지. 야, 만들만하네. 아, 땅이 이상하다고요? 우리가 악당이라서 그래. 야, 괜찮은데? 가자. 정열. 당장. 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75명 직결 완료. 승리. 그리스 놈들은 강하다. 우리는 희생의 땅을 사수해야 한다. 후퇴하여 희생물들을 지켜라. 당장. 놈들은 다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전초마을의 한계일 뿐이다. 야, 군대의 유용에 적이 항복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군대. 야, 타이밍 봐. 강벽으로 둘러